헤일즈이버 유저 인식 설문 조사 5월 4일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월 4일부터 10일까지니까 헤일즈 유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에 헤일즈이버 관련 게시물을 남기나요? 헤일즈 관련된 게시물?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뭐 카페, 뭐 갤러리 이런 커뮤니티겠죠? 글을 거의 안 쓰는데 그나마 한다고 치면 거래 게시판? 다른 유저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나는 헤일즈이버 서비스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도 온라인 공간 아닌가? 아, 그건 맞죠. 방송도 온라인이긴 하지. 아니, 이거는 그렇다죠? 이거 무조건 그렇다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헤일즈이버 개발팀은 신뢰하고 게임 내 이슈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1번 선택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 뭐 복귀하고 나서 방향성 자체는 항상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빠릿빠릿하지 않을지언정 거꾸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선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헤일즈이버 관련 게시물 얼마나 작성하셨나요?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 게시물 댓글, 개인 SNS 일주일에 1에서 10회. 나는 헤일즈이버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아,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방향성이라는 게 게임사에서 오픈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 선택해버리니까 막 나갈 수도 있잖아. 이거 기타 없나? 기타 의견? 아니, 이거는 솔직히 게임사에서 좀 소통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을 너무 안 해요.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업데이트 목록만 보여주니까. 헤일즈이버 관한 긍정적인 부분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린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헤일즈이버 플레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그렇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는 헤일즈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보게 되면 반박한다. 헤일즈이버 관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은 어디인가요? 최대 2개 선택 가능.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있네. 지인과의 톡방, 헤일즈 관련 오픈 톡방, 디스코드, 헤일즈 관련 네이버 카페는 팔리지 않았나요? 이거? 다음 카페 아니야? 헤일즈버 관련 DC 인사이드 갤러리, 헤일즈버 관련해서 활동하지 않음, SNS. DC 인사이드가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네. 근데 뭐 이거 응답하면 뭐 설문조사 결과라도 오픈을 해주던가. 일본은 결과 오픈해주지 않나요? 게임사에선 게임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네. 매위가 빠지다니. 일본은 뭐 달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 투표 참여율이 엄청 저조하네. 신규 콘텐츠, 베스티지 던전 개편 및 오를리 방어전 난이도 헬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78%의 유저가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헤일즈이버 스페셜 출석 체크 이벤트 2023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주세요. 좋다 25%, 보통 40%, 안 좋다 34%. 19주년 메모리얼 박스 판매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나빴다 40%. 좋다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하는데 한국도 이번에 인식 설문조사 이런 거 오픈해주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또 몇 명이나 또 참여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 게임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의견 제출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투표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